그래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며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지속된다.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살이 잘 찌고 식이요법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한 개 이상이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돼요. 아, 엄청 심한 거네, 저. 항산화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럼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생기니까 간세포에 손상을 받겠죠. 네. 그러면은 간염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간경변, 더 심하면 간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은 독성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세포 손상은 줄이고 해독 작용을 촉진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섭취가 간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글루타치온이 아주 부족하잖아요. 채우는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먹는 건가요? 이거는 먹지 말고요. 네. 붙이세요. 어디다 붙일까요? 피부에 붙이는. 이마 흡수. 어디다 붙이냐면요. 구강 천장에 붙이세요. 아, 천장이에요. 네. 근데 이건 왜 알약이 아니고 이렇게 붙여서 먹는 거예요? 원래 글루타치온은요, 주사제도 있었어요. 네,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알약으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진화를 거듭을 하다 보니까 네, 구강 천장에 붙여서 흡수시킬 수 있는 것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구 섭취를 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구강 점막으로 흡수가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경구 섭취 때보다 이 구강 점막 투여를 했을 때 흡수율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그냥 경구 섭취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식도, 위, 소장, 간을 거치면서 거기에 또 소화액, 위산 나와야죠. 또 담즙산, 이게 많이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정도가 많이 줄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구강 점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산화 성분이라고 또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비타민 C, 비타민 E, 밀크시슬 이런 성분들도 함께 작용을 하면 훨씬 더 항산화 관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을 함께 섭취하면 좋겠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